자, 문제 1 DB 구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DB 구축은 회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그 다음 과목 테이블의 과목명 필드의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계 설정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자,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이 성명에 대해서 인덱스 속성을 중복 가능으로 바꿔라 라고 했고요. 자, 구분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과목에 대해서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1에 대해서는 기본 값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죠? 그 다음에 납부 여부 필드라는 것을 납부 여부 필드라는 것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트 형식을 이렇게 바꿔라라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바꿔줘라. 자,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예를 이렇게 자 바꿔주면 되겠죠. 특이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자,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필요한 테이블들이 과목 회원 상세 구분, 과목 더블클릭, 그 다음에 회원, 그 다음에 상세 구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관련된 테이블 관계가 될 테이블, 회원 테이블을 가운데에다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매절 테이블을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얘들 둘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첫 번째는 회원 등록 내역 폼 완성하는 문제. 두 번째는 회원 등록 내역 폼에 있는 TXT 수강 금액에 대해서. 세 번째도 회원 등록 내역 폼에 뭐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문제. 자, 그렇다면은 전부 다 회원 등록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작업을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폼 속성의 기본 보기, 폼 속성의 기본 보기부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차근차근 보고, 차근차근 보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 요것을 설정해 줘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원본을 설정을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보기 그림과 지시사항을 참조를 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텍스트 맞춤도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요거를 이렇게 아니요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XT 월 회비 평균에 대해서는 지시한 포맷 함수 를 사용해서
지시한 대로 나오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수강 금액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강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적이, 레코드 원본에 있는 필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필드의 이름을 명시를 해서 적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지정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회원 등록 내역 폼에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문제이죠. 구분 필드의 값이, 그죠? 여기에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굵게만 지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에 1, 2, 3번이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는 첫 번째는 구분별 회원 내역. 자, 요거를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회원 관리 이 폼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구분별 회원 내역 보고서에 있는 것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죠. 우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속성 시트에 있는 이 레이블의 속성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크기도 지정해 주고 맞춤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얘도 지정을 해주죠.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정렬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정렬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txt 구분에 대한 컨트롤 원본을 미리 보기 그림과 문제의 지시사항을 참고해서 그대로 나타내 주도록 합니다. 필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에서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식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분 바닥글 영역의 높이를 지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설정을 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두고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네. 여기에다가 이걸 대충 이렇게 딱 입력을 하고요. 이것은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원본을 지정한다. 페이지와 페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페이지즈. 그 다음에 핸드로 인수들을 시계수 인수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번에는 페이지가 되어야죠.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관리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여기에서 CMB 조회. 자, 이것에 대해서 onChange 이벤트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익히 알고 있는 미.필트와 미.필트온. 미.필트 조회식 작성해 주고요. 자, 식 연결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닫고 저장해 주고. 자, 저장하기 전에 회원관리폼의 CMD 보고서 클릭 이벤트도 같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온클릭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객체에 오픈 레포트 이용해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름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4,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이죠. 처리 기능 구현, 쿼리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테이블이 첫 번째 문제는 가입 월별 조회라는 쿼리인데 필요한 것이 과목과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더 필요한데요. 얘는 표시는 하지 말고, 자, 문제 지시사항대로 이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런 형태로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의 쿼리의 이름은 가입 월별 조회 쿼리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및 과목별 인원수 크로스탭 쿼리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에서 이번에는 추가할 것이 회원 등록 내역이라는 쿼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 만들어주면 되겠죠. 쿼리 유형에서 크로스탭 쿼리를 선택해 주고요. 필요한 요소들, 구분, 상세 구분,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한번더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의 요소들을 지정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소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 참조해서 필드 이름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 이 쿼리 이름은 구분 및 과목별 인원수, 별 인원수. 자, 이게,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얘도 행 머릿글로 들어가 있네요. 다시 구분 및 과목 별 인원수.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쿼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잘 유출을 해내어야 되겠죠. 자, 다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과목과 회원을 이렇게 테이블을 추가해 두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 두고, 회원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 두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필드명 정확하게 지정하고요. 그룹바이에서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조건도 걸려 있죠?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예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수 과목 쿼리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